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니우입니다. 집신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요 지난주에 이어서 요번에 여기 플로어 플랜은요 1층에 방이 3개 있고 화장실이 2개 있으면서 2층에 보너스 룸이 있어서 다른 플로어 플랜에서 제가 한번 모시고 나왔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이쪽으로는 작은 코트랙 같은 게 있고 이쪽이 부엌입니다. 이게 부엌인데 이게 참 빌더가요 머리를 잘 쓴 게 아일랜드가 길고 넓지 않으니까 이쪽으로만 설거지하는 걸 한쪽으로 뺀 거야. 이 공간은 그냥 오롯이 쓰라고. 빌더가 머리 쓰는 빌더도 있네. 자, 그래서 여기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이렇게 부부가 있을 땐 여기서 브렉퍼스트 먹으라고. 왜냐면 이게 인더 미러에 있으면 여기가 좀 좁아지잖아. 그러면 불편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셨네요. 센스 있는 빌더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브렉퍼스트 겸 다이닝 겸. 왜냐면 이게 조용히 한두 분만 한 분 더 자녀분이 오면 2층에다 갖다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내가 너무너무 많이 나갔네. 이쪽으로 구하집니다. 여기가 그라지인데요. 그라지가 투카 그라지예요. 투카 그라지인데 넓습니다. 이쪽으로 있잖아. 팬츄리가 있고 나쁘지 않아요. 팬츄리 이쪽으로 이제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실이 이제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냅다 또 와서 세탁기 돌리고 여자들은 부지런하지 않나? 엄마한테 부지런하지 않나?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말한 현명한 한쪽으로 모른 디쉬워셔가 있는 이게 주방입니다. 이런 게 다 기본이에요. 기본에 충실하신 빌더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선이가 뒤로 댕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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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거든요. 그러니까 개기지 말고 꼭 개기일식 보세요. 이쪽으로 이제 벽난로가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가만히 벽난로, 넓어요. 이쪽으로 안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 1층에 방이 3개 있는 플랜이라고 제가 그랬죠? 자, 안방은요. 안방이 작지 않네요. 우리 빌더가 친절하게 지금요, 이 블라인드를 있잖아요. 블라인드를 다 해줍니다. 이 천장은 그래도 기본이지만 트레이실링 들어갔죠. 힘 팍팍 줬다구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욕실이 너무하나다? 너무하네서 부끄럽지 않나? 부끄러울까봐 여기 블라인드 해주신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실 샤워, 이 뭐죠? 욕조를 안 한다 그래도 욕조가 없으면 좀 난 좀 완전하지 않은 욕실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샤워부스 있고 여기 기본으로 욕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돌덩이로 된 돌덩이는 더는 기본인데도 빌더가 좋은 게 사실 이 네모난 건 업그레이드거든요. 동그란 게 아니고 근데 기꺼이 빌더가 해준 겁니다. 칭찬해요 빌더. 그리고 이쪽이 옷방입니다. 워킹 클라젯인데 뭐 창문은 없지만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이제 나머지 두 방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자, 안방을 나오면요. 이제 이쪽으로 아까 프론트 쪽에 있잖아요. 프론트 쪽으로 가면 아까 제가 여기 프론트 도어에서 가볍게 입장했다면 이쪽으로 있잖아요. 여기 2층에 보너스룸이 있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안방하고 거리를 좀 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나이 들면 조금 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아니면 또 여기 이제 한 방은 이제 남편이든 누구든 있잖아요. 여기에 방이 크진 않아요. 프롬 방인데요. 방이 자그마하니까 여기다 침대 놓고 잠을 자란 말이에요. 서방님. 그리고 그 서방이 옆에서 물론 잤던 서방하고 다른 서방일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같은 서방으로 넣으세요. 여기는 이제 오피스처럼 그죠? 오피스처럼 뭐 컴퓨터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컴퓨터가 안 보여서 여러분 이제 돋보기 이런 걸 보셔도 돼요. 꼭 단층이라서 나이 많은 분이 사는 건 아니야. 자, 여기에 그리고 옷방이 있는데 옷방이 뭐 깊어요. 그래도 옷방에도 불 해줬다. 사실 이런 조그만 옷방에 불 안 해주는 빌더가 많아. 근데 불 해줬어요. 이 빌더가요 세심한 거에 신경을 썼어요. 이 빌더가 여러 명이 합친 빌더인데 원어붐이 코리언이래. 코리언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자, 2층에 보너스 룸이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보너스 룸인지 보너스 광장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있잖아. 이쪽으로 그래도 이게 에뜩인데 여기 공간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줬다. 나 이거 빌더가 이거 잘한 것 같아. 이거 봐. 여기다 그러니까 뭐 여행 가방이나 잡동사니들 넣어놓을 수 있죠. 이렇게 넓은 공간에 일부러 빼주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았다고. 빌더 칭찬해요. 친절한 빌더시다. 손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또 아직 젊으시면 이거 보세요. 덩기덩덩덩 만나면 좋은 써니 겁나게 좋은 써니. 너무 넓어요. 넓은데도 또 감사하게 천장을 높게 뽑아주신 겁니다. 2층에 보너스 룸이고 보너스 옷방이고 여기에 풀베스가 있어놓고 오십니다. 풀베스도 놓치지 않고 돌덩이로 여러분 너무 힘주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뽑으세요.
새 겁니다. 자, 이렇게 풀베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 어떠십니까? 자, 이 집은 말이죠. 모드룸 다음으로 제가 찍었는데 1층에 방이 3개 있고 렌치가 베이스죠. 그리고 2층에 보너스룸이 진짜 로프트만큼이나 크게, 웅장하게, 크게, 왔다시 크게 있는 그런 집입니다.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게 그냥 이렇게 가는데요. 가격이 놀랍습니다. 가격은 밑으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가격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냐면 사실 126번 쪽만 가도 이런 집 사려고 막 줄 서야 돼. 막 베팅하듯이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조심스럽게 오셔서 조심스럽게 계약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놀라운 건 어니스머니도 5,000불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더는 안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플랜으로 올라이트.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집에 써니가 나타났지 않나. 두 번째 집은요 여기도 역시 아일랜드가 있어요. 요즘 집에 아일랜드 기본이지 않습니까? 아까 거기보다는 살짝 작아요. 네, 설거지하고 집사기 디시워시에 넣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빌더께서 기본으로 돌덩이를 깔아주신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런 건 다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인데 이게 한국분이라서 그런지 샘송 빌더가 한국분이셔요. 그래서 다는 아니고 한 분이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코너로 되어 있는데 지금 캐비넷 보면 봐봐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6. 캐비넷이 많잖아. 많죠? 작지 않습니다. 이 집은요? 렌치. 렌치에 보너스룸이 없는 플랜입니다. 자, 이쪽으로 올까요? 야, 여기도 또 복도가 넓어요. 그죠, 여러분? 복도가 넓은데 여기 두 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면 쪽에 두 방이 있는 것입니다. 두 방이, 아담하시다. 아담한 방입니다. 그래서 아담하죠? 아담하다 합니다. 그리고 그 옆방으로 바로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한 방은 누구 뭐 손님이 와도 되지만 굳이 손님이 안 온다면 이 방 저 방에 서방을 쓸 수 있는 찬스 드립니다. 방이 두 개가 똑같고 이쪽에 옷방이요 작지 않습니다. 옷방이 여기는 좀 옷방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따로 뭐 보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 두 방 있으면 복도가 넓어서 좋은데 욕실이 있죠. 그치? 1층에 이게 방 세 개 화장실 두 개니까. 근데 이렇게 크다는 곳입니다. 이거 커요. 크죠? 그러니까 여기도 기본으로 다 이렇게 타일을 깔아준 거예요. 친절한 빌더십니다. 이 바닥도 있잖아요. 이게 장판이 아닙니다. 타일이에요. 요즘 이 정도 값은 다 장판 깔잖아. 근데 이게 타일입니다. 이게 40만 미치입니다. 37만 8천도 있고 조금 큰 사이즈는 39만 정도 됩니다. 여기도 좀 길게 뽑았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거실이죠. 빠밤 빰빠밤 빰빠밤 거실도 여기도 지금 돌덩이입니다. 돌덩이. 여기 목하기가 힘든데 여기 등 마사지를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 빌더께서 지금 프로모션 중이라서 이렇게 블라인드는 다 해주십니다. 친절하시죠. 그리고 이제 두 방이 있는 데를 반대쪽에 안방이 있어도 흠코십니다. 자 안방이 크다요. 안방이 크죠. 안방도 크고 기본적으로 트레이 실링 하나 해주시고요. 안방 욕실로 alright. 자 안방 욕실을 왔는데요. 욕실도 기본적으로 샤워 부스랑 욕조가 있는데 역시 블라인드가 있어서 아예 부끄러워 하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또 더블 베네리가 있는데 사각으로 뽑아주셨고 여기다 의자 놓을 수 있게 의자 스페이스 만들어주셨네요. 친절하시다.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토일렛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옷방이요. 아주 길어. 기름은 귀찮은데 기름은 옷방이야. 옷방이 이렇게 길다라는 겁니다. 옷방이 길죠? 그리고 단층인데도 천장을 높이 뽑아주셨어요. 자, 이제 안방에서 나오시면요. 안방 옆에는 뭐예요? 안방 옆에는 세탁실. 세탁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방 옆에서 세탁실을 하다가 이제 졸리면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도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으로 구라지가 있어요. 구라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구라지 도우가 하나로 이렇게 툭하 들어오는 거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세 번째 플랜으로 갑니다. Alright.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나는 아직 사랑이란 모르지만 난 믿는 것은 그대뿐. 그대 항상 전화로만 문의하더니 오늘은 살며시 내 손 잡았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세 번째 플라워 플랜에 나왔습니다. 조금 시건방을 떨면서 앞에 여기 포치가 있잖아요. 넓잖아. 제가 이제 안으로 alright. 제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요
1층에 안방이 있고 2층에 나머지 세 방이 들어가 있는 플랫입니다. 1층에 안방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 이렇게 포머 다이닝이 있습니다. 다이닝이 있는데 여기는 아직 블라인드를 안 해줬잖아요. 이 옆으로는요. 해달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오면 이쪽으로 팬츄리가 있습니다. 팬츄리가 작지 않습니다. 음식을 솔찬히 쟁여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엌이 아까랑 좀 다른 스타일의 플로어 플랜이죠. 이쪽으로 부엌이 있고 이색이 싫어 그럴 수 있잖아. 이색은 싫을 수 있어. 그죠? 그럼 저희가 색깔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색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돼 있고 냉장고 있고 그리고 설거지 있고 이게 딱 아일랜드가 이쪽을 보자 아까랑 좀 디렉션이 달라요. 그리고 요 정면 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니나노 린리리아 니나노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안방 1층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이제 스토레지고요. 여기는 이제 투카 그라지입니다. 어떤 분이 왜 그라지는 안 보여줘? 그러니까 요건 보여줄게. 그라지가 크잖아. 그라지가 크죠? 그라지가 큽니다. 그라지가 크고 그라지에서 오시면 여기 이쪽으로 안방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안방이 살짝 꺾였는데 안방 앞에 제가 항상 뭐를 써요? 세탁실이 있다고 했죠? 세탁실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세탁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클라젯이 있고 안방으로 여러분 alright. 자 안방으로 들어오면 앞에 두 가지 플로어 플랜은 안방 안에 욕실 안에 이제 뭐죠 옷방이 있었다면 여기는 옷방이 어떤 분은 그걸 그렇게 싫어해. 너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못 살겠대. 그래서 옷방이 밖에 있어요. 이 밖에 자그마하게 하나 있어. 대부분 이 자그마하니까 이게 남편이 쓰고 그죠? 그 옆에 다른 문으로 이쪽이 조금 넓게 있어요. 조금 넓게. 여기는 와이프가 쓰겠지만 저 같으면 남편은 딴 거 주고 여기다 내 옷, 저긴 내 신발하고 가방 주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도 역시 트레이싱은 옵션이 아니에요. 베이지. 그다음에 안방에 욕실로 들어옵니다. 욕실이 너무 밝으네요. 아까 저기 캐비넷을 맞춰서 요 색깔인데 요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냥 옵션입니다. 옵션하고 업그레이드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욕조 있고 샤워 부스 있고 여기에는 은밀한 토일렛이 있습니다. 은밀한 토일렛을 보고 나와서 손 닦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고 이제 2층으로 1층에 안방이 있는 플랜이니까 2층으로 모실게요. 자 아까 현관에서 이쪽으로 다이닝이 있었다면 이쪽으로 계단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어. 근데 이거 봐 계단도 이쁘게 이렇게 철제로 해놨어요. 센스 있으시다 센스.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정면으로 이제 로프트가 크게 있으면서 방이 세 개 있어요. 먼저 제가 이쪽 방으로 먼저 모실게요. 이쪽 방은요 사이드에 있는 방이죠. 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이 있고 옷방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여기 로프트를 지나서 그죠? 로프트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뭐 운동방 하셔도 되고 어떤 분은 여기서 약간 뭐라 그러지 책상을 놓고 공부하시는 데도 하시더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땡기는 대로. 자 여기도 방이 또 있어. 그러니까 2층에 방이 3개 있어요. 토탈 방이 4개인 거죠. 방이 이렇게 있고요. 환하죠 방이. 이쪽으로다가 이게 2층에서 같이 쓰는 세컨드 베스룸이에요. 근데 여기도 이제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타일은 기본이 아니라 그랬잖아. 이 빌더는 너무 친절하셔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넓게 뽑아서 좋다. 대부분 여기 조그마잖아. 그래서 샤워하고 나오면 어디 부딪히면 크게 타박상 입을 정도. 근데 넓다. 넓어. 그리고 여기에 센스 있게 타월 클라젯을 하나 더 준 거예요. 이런 친절함.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또, 여기 또 그라지 위에죠.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 방이 3개 있고 1층에 방이 안방이 있는 플랜이니까 손님이 오시면 아니면 자식들이 오면 2층에 갖다 끼워 넣으면 돼요. 여러분, 이 집 어떠세요? 자, 여러분, 써니와 함께 브래질톤의 새 집 잘 보셨죠? 제가 모델룸 포함해서 네 집의 플로어 플랜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플로어 플랜이 더 많아요. 모델룸은 1층에 방이 없었지만 1층에 방이 있는 플랜도 있고 그런데 제가 모델룸 제외하고 1층에 안방이 있으면 2층에 방이 몰려있는 이런 플랜 그 다음에 그냥 방 3개 화장실 2개 그냥 심플한 렌치홈 그 다음에 심플한 렌치홈 플러스 보너스룸하고 보너스 욕실이 있는 거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사실 요 지금 가격대가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데요. 여러분께서 둘러스 소환이 사실 30-40만 불은 절대로 새 집 못 사시잖아요. 요즘에 126번 브래질톤에도 사실 40만을 다 넘어서 거기에서도 또 전쟁처럼 막 이렇게 비팅을 하고 말이죠. 프라이스보다 좀 더 얹어서 뭐 하고 너무 피곤하지 않나. 그래서 129번 이 빌더는 가격적으로다가
파격적으로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first come first serve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요 융자 받으시고 아니면 캐시로 돈이 좀 있어? 그러면 캐시로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0불 어리스머니 걸고 플로어 플랜 선택하시면 되는데 30만 중후반부터 40만 초반까지 아무리 날고 기고 점프해도 45만을 넘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45만 밑으로 30만 중후반으로만 반드시 하겠다는 빌더의 굳은 의지가 보이는 이런 집입니다. 여러분 점점 어렵고 힘든데요. 집을 사기 시작한 다음부터 자기 파이낸셜에 대한 거 미국 경제 구조부터 이렇게 자기 미래에 대해서 설계할 수 있어요. 왜 넌 맨날 집을 사라 사라 그러냐 그러는데 사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반드시 사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집을 살 수 있는 퀄리파이를 만드셔서 못 만들겠다면 써니한테 전화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여러분 집을 사실 수 있게 2년이든 3년이든 준비하셔서 집을 사실 수 있게 할게요. 여러분 미국에서 사는 힘, 내 집의 힘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오늘 좀 더워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집신 써니였어요.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